와, 고향에 돌아왔어. 마스터 오른장 1위가 실버에 떨어지면 생기는 일. 지금 니달리 하면 안 되는데? 야, 니달리 하면 안 돼! 룸메 없어! 탑트타야? 이게 실버의 매운맛인가? 뭐야 이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나갔다고요? 뭐 했는데 나가? 우리 지역 매운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아니, 여러분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녕하십니까, 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캐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캐를 왜 키우느냐면 다음 시즌부터 마스터 이상 티어는 듀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이제 뭐 장인을 만나다 아니면 또 뭐 프로게임 뭐 초대석 할 때 듀오가 안 돼요. 왜? 전 당연히 마스터 티어 이상일 거니까. 물음표는 뭐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아이디가 하나 필요해요. 원래 이 아이디가 그거예요. 고춘이 닉네임 먹어놓는 계정이에요. 시즌 8 때 플레 계정이에요. 전적 보시면 내가 두 판 정도 했었구나. 시즌 2 때 실버, 시즌 3 때 브론즈. 와, 고향에 돌아왔어. 뭐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터 이상부터는 이제 듀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송적으로 아이디가 한 개라서 닫지 나면 시간 죽이고 있기도 뭐해. 맨날 두 번 닫지 하면 30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 오른장인 1위가 실버에 떨어지면 생기는 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니? 발톱이건 창이건 네 목숨은 끝이야. 와, 니달리 한다. 니달리. 이거 니달리 지금 개똥인데? 야, 니달리 하면 안 돼. 룸메 없어. 상대 팀은 개씹싸기 챔프, 우리 팀 니달리. 뭐야 이거? 탑트타야? 이건가? 이게 실버의 매운맛인가? 뭐야 이거? 타면 봉풋쥐 들어야 되는데 룬 잘못 들었네. 일단 너무 신비로워. 제 예상과 많이 벗어나네요. 픽들이 우리 지역 매운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야, 너무 매운데? 야, 집공 저마트타야. 저거 진짜 도박인데? 와우. 와, 상남자야. 생각보다 오른이 저런 챔프 잘 잡아요. 이게 퀸이나 원거리를 잘 잡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미드 카사딘은 탈론한테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카사딘이 선픽이었죠? 탈론 보고 카사딘 뽑은 거 아니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어, 그치?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오니? 나 밀칠 건데 아마? 어, 안 밀치네? 세레머니는 하지 않겠습니다. 잡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세레머니 하지 않을게요. 이겼어. 근데 탈론 얘 잘한다. 움직임이 남다른데요? 근데 움직임이 딱 그 협곡을 휩쓸 준비가 되어 있어. 야, 저게 실버라고? 이렇게 맵 리딩해서 여기서 매복한 다음에 저 정도인가? 시간의 숲 유튜브 구독자인가 혹시? 어? 오케이, 예상했죠? 그렇지. 딱 밀칠 때 미리 선 입력. 굉장히 컸다 이거는. 15점은 안 줘. 야, 그거 배치라서 15. 아니, 지금 탈로나? 사과해? 야, 얘네 부캐다. 솔직히 지금 7킬 2데스인데 이거 사과한다고? 제 부캐야. 이게 왜 이러냐면 저도 옛날에 브론즈, 실버, 골드 다 생활해봤기 때문에 이게 킬 높으면 구몬 선생님이야. 발언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저기서 사과를 한다? 오, 언니 얘 붙어주죠.
미드 밀면서. 와 깜짝이야! 어 뭐 트타 여기서 혹시 채팅 치고 있었니 너? 트타 채팅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시에서 뚱따당 뚱따당 한컴 타자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지역 매운맛 이 맛 변치 않네. 와 트타야 너는 진짜 와 트타가 레전드다 진짜. 아니 골따기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냐고요? 진짜 농담 안 하고요. 저는 아래 구간에서 해도 양악이 잘 안 돼요. 아 정말이에요. 나 아래 구간에서도 마오카이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터지면 질 수도 있어요. 양악 힘들지 그치? 탱커 특성상 힘들지. 와 아칼리 등장. 아칼리면 봉풀주가 더 좋긴 해요. 피즈인데 야스오 픽한 거 보면 둘이 하면은 누가 이기지? 피즈가 이겨? 마치 첫 판에 카사딘이 탈론 보고 후픽한 거와 같은? 아니 근데 전적이 쩌는데 우리 팀? 다 부캐인 거 같은데? 어 이번 시즌부터 부캐는 부캐끼리 맞나? 그러면은 사실상 이 게임에 마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이아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우리 팀에 마스터 한 명 있죠. 그냥 마스터가 아니죠. 롤드컵 우승자 두 명 그리고 이제 전설들에게 인정을 받은 오른계 스페셜리스트. 네 원래 저는 게리형 콤보 이런 거 남사스러워서 잘 안 하거든요. 네 우리 너구리 선수가 지어줬으니까. 아 너 플래시 없잖아. 아 잘가요. 말뜰하게 써먹어야겠죠. 오니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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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로 가지 않을까? 어디로 갈려나? 그렇지. 앙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부캐라고 하셔도 클라스 브론즈인데 탑 입문 오른 좋아요. 입문은 저도 오른을 추천하고 싶지만 말파이트가 더 좋아요. 말파이트는 큐가 확정이라 빗나갈 일도 없고 궁도 나름 액션 쾌감 있고 말파로 하고 나중에 오른 하세요. 나중에 오른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에 롤 시작해가지고 오른 궁극기 못 치면 무수한 물음표 핑이 당신을 집어삼킬 거거든요. 그러면 롤 하기 싫어져요. 아, 야수호가 이기는데요? 누가 아까 피즈가 이긴다 했냐? 아! 방송이라며! 오니? 어? 탑에 누구 오나? 갑자기 피즈가 미친듯이 핑을 찍어주거든요? 아칼리의 움직임이 뭐냐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덤볐거든요? 그것을 렉사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름. 오케이 렉사이 여기 있었다. 내가 보기에 여기 있었다. 자 예상이 갑니다. 렉사이 진짜 근데 왜 3렙에서 멈춰있냐? 그 시야에 안 보여서 그런 거겠죠? 나갔다고요? 뭐 했는데 나가? 뭐야? 왜 항복해? 나갔어? 무슨 나갔나 봐. 진짜 나갔어? 왜 나갔어? 왜? 이것이 심의 퀄리티입니다, 게리 형. 이해 아래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와 이거 진짜 질 수도 있었어. 근데 야수호 크면 제가 궁을 못 쓰기 때문에 장막이 먹혀서 이거 질 수도 있었거든요. 피즈가 말도 안 돼가지고 이걸 나가네. 리플 봐서 언제 탈주했는지 확인 가시죠. 아 언제 탈주했는지 제 예상에는 제가 아무무 백업 먼저 갔잖아요. 거기서 나갔나? 아니 미네 보시면 제가 여기서 압박을 오지게 해요. 그리고 이제 렉사이가 여기서 저희 정글로 들어와요. 카정을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 팀이 백업을 먼저 와서 렉사이가 망해요. 설마 여기서?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아! 이때부터 렉사이 걔를 계속 의식했거든요? 나는 누구를 계속 싸운 거지? 보이지 않은 렉사이. 난 렉사이가 RPG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초반에 카정 가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3레벨에서 멈췄구나 했는데 이미 4분 때 렉사이는 나갔던 거지. 내가 안 빠졌으면 혹시 아무무가 나간 걸까? 소름. 오니? 아 케일이네. 케일은 착취 트로트예요. 난 케일은 초반에 조금 압박을 해야 돼요. 케인 상대로 반반 가면 당연히 케인 좋겠죠? 이렇게 압박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캐 구간에서도 이렇게 해요.
아니야, 다리보다 센 게 아니라 케일이 약한 거야. 1레벨에 케일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약해. 이거 제가 다루었으면 이제 죽었어요. 초반에 케일 할 때 저렇게 그냥 1렙부터 미친 듯이 압박을 하시면 돼. 케일이 막 원거리에서 뿅뿅 때린다고 막 머뭇거리면서 막 포탑에서 받아먹잖아. 그 순간 끝난 거예요. 6렙 찍으면 바로 와사사이 가능한데. 6렙 6렙 이렇게 이거 다 잡으면 6렙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니언을 긁으면서 6렙 딱 찍으면서 빡빡빡빡빡. 근데 이래도 아래 다 지면 술킬 3-4번 따도 진다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만, 바텀이 이긴 게 아니네? 3렙 차나네? 10데스네? 아까 바텀 이기지 않았냐? 근데 솔킬 내가 한 3-4번 땄나? 의미가 없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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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바텀 1킬 12데스, 킹텀 12데스를 막지 못하고 졌어요. 아니? 지금 현재 배치 8판을 받고 다 보고 싶었는데 지금 새벽 2시거든요? 큐가 너무 안 잡히는 관계로 나중에 호로록 끝내기로 하고, 아까 첫 판이랑 두 번째 판 그 렉사이 나가는 거 그걸 보면서 여기 현지 실버 골드분들은 도대체 어떤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진짜. 그리고 아마 제가 만난 친구들은 거의 다 부캘 거예요. 아마 MMR이 한 골플 정도 잡히니까 아마 스피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표는 시즌 열리기 전까지 다이아 찍기가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